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배면 호버링을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배면 호버링에 앞서 가장 기본적인 정립 호버링을 마스터 하신 다음에 하셔야 가장 안전하고 견적이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정립 호버링을 후면, 측면, 정면, 측면, 다시 후면, 이 사면이 가만히 이렇게 흐르지 않게 붙잡을 수 있을 만큼 연습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뒤집으셔야 견적이 없어요. 뒤집을 가장 중요한 때 이 사면 호버링이 마스터 되지 않고 기동을 했을 때 바로 떨어뜨리죠. 왜냐? 이 정립이 익숙하기 때문에 뒤집어졌을 때는 이 키가 반대로 움직이는데 이 무서움에 앞서 갑자기 또 플러스 키를 치는 순간 땅으로 들어가죠. 땅으로 들어가면서 바로 그냥 뭐 견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인 게 있어요. 이 사면 호버링이 마스터가 된 다음에 하시면 보다 빠르게 보다 안전하게 기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건너뛰고 그냥 뒤집었을 때 견적 나신 분 아실 겁니다. 가장 많이 났을 거고 세우지도 못할 것이고,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인 부분을 축적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다는 거죠. 먼저 궁금하다고 실행을 했을 때는 겁이 나기 때문에 그 다음 이후로는 진행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인 바탕이 됐을 때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 했을 때 더 늦어지니까 되도록이면 자제해 주시고 먼저 이 기동을 먼저 하신 다음에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뒤집을 때 기본적인 거, 그냥 뒤집으면 안 됩니다. 헬기가 떴을 때 아이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 기본적인 RPM이 계속 유지가 된 상태, 피치를 올리거나 내릴 때 이 RPM은 똑같아야 돼요. 이 RPM은 똑같다고 피치만 이제 플러스로 가냐 마이너스로 가냐, 플러스로 가면 상향할 것이고 마이너스로 가면 이 상태로 또 유지가 될 것이고, 왜냐 마이너스로 가면 아래로 내려가는데 뒤집었을 때는 위로 뜬다는 거죠. 이거를 가장 많이 생각을 하시고 기동을 하시면 돼요. 아이들을 놓고 뒤집을 때 머리를 요렇게 머리를 위로 들게 해서 뒤집는 거와 꼬리를 들고 뒤집는 거, 꼬리를 들고 하는 게 안전하죠. 꼬리를 들고, 왜냐 머리를 들고 했을 때는 나오고 가까워지는데, 비행자하고 가까워지는데 꼬리를 들었을 때는 나보다 한 발짝 더 멀리 간다는 거죠. 떨어져도 이렇게 떨어질 것이고, 혹시 실수를 했을 때. 근데 배면으로, 아니 머리가 들어졌을 때, 휑해졌을 때, 이 실수할 때 이게 나한테 올 수도 있고 비행자에게 가까이 올 수도 있고 하니까 안전상 꼬리 먼저 드는 연습부터 하시면 꼬리부터 이렇게 들고 뒤집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안전상. 그리고 이 뒤집을 때 앞서 이거를 뒤집을 때 이렇게 밀 때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밀 때 피치와 엘리베이터를 동시에 밀 때는 어떻게 되냐, 이 측면에서 보여줄 때 엘리베이터와 피치가 동시에 밀어졌을 때는 이렇게 넘어가요. 이렇게 동그랗게 긁다 보니까 부자연스럽죠. 이렇게 넘어가면 벌써부터 자세도 안 나오고. 근데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 넘길 때 시뮬러업 무척 연습을 해야 할 겁니다. 엘리베이터로 미세요. 엘리베이터로 숙이면서 이 자세로 넘겨줘야 돼요. 넘길 때 어떻게 하느냐, 일단 엘리베이터를 툭 쳐주세요. 초보가 하기에는 무척 어려울 건데 엘리베이터로 쓱 밀면은 이렇게 넘어가요. 동그랗게 넘어가는데 피치는 이 세워짐과 동시에 이쪽 요 정도 넘어갔을 때 마이너스로 중립으로 가면서 마이너스로 가야 한다는 거죠.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시뮬에서 상당한 연습이 필요해요. 넘기실 때 이게 측면으로 들어있는데 엘리베이터로 쓱 밀어보세요. 시뮬러 할 때 피치와 동시에 밀었을 때는, 피치와 동시로 밀었을 때는 이렇게 넘어가고 엘리베이터로 밀면서 떨어지더라도 똑같이 폭이 짧게 하면서 안전하게 딱 뒤집어져요. 그리고 이걸 받칠 때 마이너스 피치로 받쳐주는 거죠, 순간. 근데 이 상태에서 항상 초보에 연습할 때는 플러스하고 그 피치의 플러스 키와 엘리베이터 키와 동시에 들어가니까 이런 방식을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할 부분은 기본적인 거. 지금 단순하게 얘기해 주자면 엘리베이터로 미시고 이 상태가 되면 이때 갈 때 배면으로 접어들 때 피치 있죠. 피치. 피치를 받쳐주는 거예요. 피치를 못 받치면 어떻게 되냐. 바로 그냥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밀고 이 상태에서 피치로 받쳐주고 해야 제대로 된 배면이 되는 거예요. 배면이 된다 치더라도 이 상태에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훅 넘기고 받친 거 와서 자리를 잡는 거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볍게 넘어가는 거하고는 이 자세 잡는데 안정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연습하실 때 이 헬기 움직임을 보세요. 시물에서 이렇게 넘어갈 때, 이렇게 넘어갈 때, 이렇게 넘어가면 바로 땅으로 떨어지던가 처음에 시도할 때는 문제가 생기니까 처음에는 좀 어려울 거예요. 계속 이 폭을 줄이면서 엘리베이터 키로 뒤집는 연습, 엘리베이터로 뒤집는 연습을 해주시면 뒤집을 때 가장 편하게 뒤집을 수 있고 피치로 받쳐줘야 한다는 거 꼭. 피치가 동시에 들어가면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지금 반복인데 싹 깨면서 딱 뒤집어주고 받쳐주고 이 자세에서 뭔가를 진행하려고 하지 말고 집중을 하세요. 집중. 딱 뒤집어졌으면 집중. 이걸 돌린다던가 이걸 움직였을 때 처음에는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시물로 가장 많이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배면이 됐을 때 시물에서도 이 모니터하고 이게 모니터에서 내가 봤을 때 헬기가 가장 가까이에서 가만히 있을 때 그때 가장 안전한 거죠. 그래야 내가 실전에서 주는 키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시물에서 저 멀리서 잡고 있어요. 그러고 나는 다 했다 치는 거예요. 그거는 실전에 가시면 완전 다를 거예요. 헬기가 가까이 앞에서 하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하고 있다는 거고 멀리서 하고 있다는 거는 그냥 화면상에서 안정감을 주는 거지 실전에서는 전혀 맞지 않다는 거. 그거를 유념하시고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입문자 여러분들은 이 뒤집음으로써 가장 희열을 느낄 거예요. 이렇게 뒤집었을 때. 나도 뒤집었어. 그때 그 순간 잊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정립 호버링, 배면 호버링을 할 때 뒤집고 이제 뒤집어서 완성이 되셨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측면, 후면, 측면, 정면. 이 정면 연습, 이 정면이 기본적인 연습이 되면은 가장 보다 편하고 가장 안전하게. 이 사면 호버링도 안 된 상태에서 주행을 한다는 거는 좀 모순점이 있잖아요. 세우지도 못하는데. 근데 하실 수 있으면 시물에서는 하세요. 주행 연습도. 그것도 그 균형 감각이니까 흐르고 있는 자체를 잡고 있는 것도 손에서 무의식적으로 거기에 대한 반응을 잡고 있는다는 거니까 그 연습도 해주시면 좋은데 실전에서는 가만히 세워도 바쁘다는 거죠. 정신없죠. 조금만 잘못 치면 바로 그냥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항상 안전을 유념하시고 그 다음에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내가 흥분된 상태다 하시면 배면 비행을 하실 경우에 견적이 더 많이 나실 수 있으니까 좀 차분하게 가라앉힌 다음에 그 다음에 시도해 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바로 이어서 영상으로 설명으로 보여드리고 이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비행을 시작합니다. 25.1V Normal Mode Timer Start. 절대 뒤집을 때 뜨자마자 뒤집으면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을 넣었을 때 아이들을 넣고 이 정립 오버링 이 정립 오버링이 다 된 다음에 마스터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자, 뒤집을 때 자, 보셨나요? 피치는 많이 안 움직여요. 피치는 좀 받쳐주는 역할을 하니까 딱 받쳐주고 그리고 이 자세로 처음에 시작하실 때 잘 지켜봐야죠. 플러스로 갔다가는 바로 떨어지니까. 그래서 항상 이 연습하실 때 항상 시뮬러 연습하실 때 엘리베이터로 훅 쳐서 연습을 하시면 나중에 플립 기동할 때도 이와 같은 방식이니까
잘 기억하시고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빠른 헬기 연습을 위해서 이보다 뭐 자세한 설명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저와 같은 방법으로 좀 하시면은 그래도 어디다 물어보지 않고도 하실 수 있는 점 잘 유념하시고 연습하실 때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듣기만 해도 나중에 연습하기가 편하다는 거죠. 그냥 무턱대고 뒤집는 것보다 그냥 알려준 대로 엘리베이터로 훅 쳐서 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넘어갔을 때 받쳐주면 딱 헬기가 안정감 있고 그 자세가 됐을 때가 배면 정립 호버링의 그 나와 헬기가 마주 봤을 때 가장 안정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그 부분을 생각하시고 헬기를 뒤집으면 보다 안전하게 기동이 가능하실 겁니다.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한번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